한 테이블도 빠짐없이 꽉 찬 중식당. 이곳에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가운데 등장한 그 주인공은 윙! 달랑 홍합볶음 한 접시? 근데 홍합볶음에 면이 등장합니다. 요 특이한 메뉴를 개발한 달인의 실력을 보아하니 화려한 팬 기술은 물론 엄청난 칼 기술의 내공까지 두루 갖춘 중식계의 멀티플레이어란 사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제일 조그마한 가게 하나 차린 게 꿈입니다. 한편 경북 안동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선 사르름 동동 띄운 요 음식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육수의 맛이 일품이라는 요 음식. 이미 안동에서는 유명합니다. 아, 내우동입니다. 우동이 시원하면서 국물이 깔끔하고 개운해요. 이 식당에서 냉우동 말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더딘 걸음으로 다녔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주방에서는 훨훨 날아다니는 듯한 어르신, 바로 오늘의 달인입니다. 정확한 섬시로 면을 삶는다는 명불허전 달인의 기술. 칼이 뭐 있어요. 뭐 하는 하다 뭐 됐지. 놀라운 맛과 기술이 지금 공개됩니다. 대전의 인기 만점 중국집.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이리 사람이 많을 줄이야. 짜장면은 보이지 않고 다들 한가득 쌓아놓은 홍합을 먹고 있는데 야들야들한 속살 찾기 바쁘다 바빠. 아니 근데 이 음식의 정체가 뭡니까? 매운 홍합, 홍합김이 맵지만 달콤한 맛이 있고요. 중독성이 있어요. 푸짐한 홍합을 다 골라 먹고 나면은 매콤달콤한 양념에 추가되는 탱탱한 면발, 요것이 홍합찜이요, 홍합비빔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게 되셨어요? 홍합 하나만 꼭 짬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볶음 요리 얘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나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볶음에 빠지면 서러운 채소들, 양파, 파, 고추 넉넉히 넣어주고 중화팬으로 달달 볶아주는 것까진 비슷한데 1단계 매운 양념 합체. 채소에 양념이 배이면은 거침없이 홍합 한 무더기가 와르르. 모든 채소가 모아진 순간 달인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팬 안에서 홍합이 춤을 춘다, 춤을 춰. 게다가 날아갈 듯 달리듯 움직이던 홍합들이 신기하게 팬 안으로 다시 속속 들어오는 신비한 기술. 팬을 잘 굴려줘야 홍합 사이사이에 양념이 잘 돼서 손님들이 먹을 때 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매콤한 맛이 올라오는 홍합볶음. 달인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을 만하네. 거의 두 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복덩이죠. 만든 사람으로서 기분은 좋죠. 매운 양념이 홍합에 잘 배어들려면 센 불은 필수. 여기에 홍합을 높이 띄워주면서 양념이 홍합 곳곳 배어드는 게 기술이라네요. 태우지 않고 홍합 껍데기까지 잘 볶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달인의 국자 위에 살포시 올려진 홍합 한 알. 달인 배고프셨어요? 홍합 살이 잘 간이 뱉나 안 뱉나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국자로 어떻게 잘 맞으세요? 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손은 돌리고 한 손은 받아내고 다리는 맞는 팔.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하시면 됩니다. 주방에서 오랫동안 달인을 지켜봤던 지인도 설마 하는 표정. 홍합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인데 한번 팬을 뒤집더니 무언가 티스푼 위에 올려졌습니다. 설마 이것은 홍합 무더기 속에서 건져 올린 귀중한 홍합살 하나.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요? 피디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와 대단한데 미션 성공인가? 감사합니다. 홍합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달인. 미션 성공의 깃발 틈도 잠시 밀려드는 주문의 홍합 볶기가 한창입니다. 매운 양념에 기죽지 않는 홍합살의 탱탱함. 이제 손님 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국자를 불에 달구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국자 안에 뭔가 담겨있는데 아 도대체 뭐 하려고 그리 뜸을 들이신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홍합 안으로 불꽃이